FX 루나 언니 불후 의명곡 일란성 쌍둥이 맞아? 안 닮았네. FX 루나 언니 불후 의명곡 일란성 쌍둥이 맞아? 안 닮았네. 2009년 데뷔한 걸그룹 FX의 리더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SM 출신 93년생 루나. FX가 설리가 빠진 이후로 요즘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고 크리스탈 설리가 인성 논란 무개념 논란 한 번씩 있었어도 루나만큼은 뮤지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성을 검증받고 사람 됨됨이 괜찮기로 유명했지요. 노래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추고 다만 하체가 조금 굵고 빅토리아 설리 크리스탈에 비해서 약간 외모가 약한 게 아쉬움이었으나 보시다시피 현재는 다이어트와 관리를 통해서 무척 이뻐진 상태인데요. 그런 가운데 루나의 쌍둥이 언니가 공개되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루나 동생이라고 나왔는데 동생 아니고 루나가 동생. 사진 속의 분이 루나 언니 박준영 씨. 참고로 루나 본명이 박선영이에요. 박선영 박준영 영자 돌림의 일란성 쌍둥이 히읗히읗. 그런데 루나 언니가 쌍둥이라고 하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루나 언니는 의외로 닮은 듯 안 닮은 듯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쌍둥이답게 둘 다 장난이 아니더라는 기억. 노래하는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외모 공개뿐 아니라 노래 실력까지 공개한 루나 언니. 알고 보니까 성악을 전공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루나 엄마, 루나 오빠 역시 음악을 전공했다는 디귿. 루나 언니는 성악 전공, 루나 오빠는 클래식 전공인데 이날 출연은 안 했어요. 대신 루나 오빠가 이날 불후의 명곡 불명 노래를 편곡을 해주었다는 사실 디귿. 온 가족이 음악하는 음악가 집안이었네요. 루나의 노래 실력은 이유가 있었소. 이날 참고로 루나와 루나 쌍둥이 언니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인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해서 막상막하의 가창력을 선보였다는 객석 완전 울고 난리남 기읍기읍. 루나 언니 박진영씨 미모도 대단하죠? 히읗 예전에는 더 닮았다고 하는데요. 언니 눈이 좀 살이 찌기도 하고 루나는 아무래도 연예인이니까 시술이나 관리, 성형 수술 등도 조금 조금씩 티 안 나게 살짝 살짝 받지 않았을까 싶은 히읗. 조재현 딸 조혜정 닮은 느낌도 살짝 있고 특유의 러블리한 느낌은 루나도 루나 언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악쪽이라고 하니 음악 통해서 앞으로 대중들에게 자주 공개되길.